안녕하세요. 얼루어 뷰티 에디터 안소영입니다. 뷰티 라이브 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광 피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피부 결을 만져주는 거겠죠. 각질이라든지 노폐물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클렌징을 해주세요. 특히 가장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코 주위, 코 주위에 모공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유분이 많은 제품들은 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럼이나 젤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셔야지만이 수분감을 피부에 줄 수가 있겠죠. 건조하신 부위에다가 조금 더 많은 양을 바르시고요. 전체적으로 얼굴에 잘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베이스는 펄의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아주 소량만으로도 얼굴 전체에 빛을 주기 때문에 피부 속부터 반짝이는 윤광 피부가 표현이 됩니다. 이번 단계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텐데요. 미네랄 파우더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미네랄 자체에 어떤 고급스러운 광이 나오기 때문에 브러쉬로 바름과 동시에 브러쉬의 마찰과 또 미네랄 파우더의 그 고급스러움이 피부에 이런 윤기를 주거든요. 윤광스킨에는 어떤 메이크업이 어울릴까요? 윤광 메이크업은요, 이미 피부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한 어떤 화장보다는 마스카라라든지 입술만으로 충분히 예뻐질 수 있거든요. 입술이 촉촉해 보이는 그런 정도만 발라주시면 되죠. 기초 제품, 그 다음에 베이스 제품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파운데이션에 있어서의 색상만 다르게 쓰시면 돼요. 첫째로는 티슈라든지 오일페이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정할 부위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과도한 유분을 제거해 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수정해야 될 부위, 특히 이 표정주름 있는 부위 등에 이런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커버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 이런 프레스트 타입의 파우더를 이용해서 컨실러 사용한 부위를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방금 마친 화장처럼 깨끗하고 화사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쓰는 컴팩트 파우더는 수정할 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피부 타입별로 쓰시는 횟수를 정하시면 돼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10번 쓸 컴팩트를 한 5번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5번 정도는 이런 티슈를 이용해서 피지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건성 같은 경우는 컴팩트 형태의 제품보다는 이런 리퀴드 형태의 제품으로 수정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